여러분들도 남 눈치 보니까 한 사람이 남 눈치 안 보면 싫은 거예요. 똑같이 다 남 눈치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.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, 대개가. 저도 조직 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는데 사실 조직 안에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. 디오게네스처럼 그냥 내 멋대로 살려면은 사실 조직 안에서 이렇게 어울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혹은 뭐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조금 지혜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러니까 일단은 뭐.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네.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나만 일하고 있대, 우리 팀에서. 조직 생활을 하는 이유는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. 산에 혼자 가게 되면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두 명, 세 명이 가면 나 아팠을 때 밥을 해줄 수가 있어.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건요,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곳이 아니고 에너지를 적게 쏟으려고 조직 생활하는 거야.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. 또 하나, 조직은 여러분께 아니야. 월급 주는 사람 거예요. 항상 손님 의식을 가지고 지내. 아니, 그게 정확한 거예요. 그리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. 오바해서 막 잔업하고 그리고 지쳐서 나만 하고 있어 이런다고. 대학에서 조별과외를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, 요새 대학생들이. 그러니까 그 고민을 얘기하는 게 하는 사람은 나만 하고 있다. 우리 복학생은 안 한다. 그래서 제가 걔한테 똑같이 얘기했어. 너 한 번은 조별팀을 맡아서 너는 하나도 하지 마라. 한 번만.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? 그래서 방법도 가르쳐줬어. 눈이 안 보여, 그래라.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조별과외를 해요? 내가 안 했더니 딴 사람이 했던 조별과외가 자기가 있었을 것보다 더 잘 나오거나 어느 정도 나오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. 아, 나랑 같이 가는 사람 고만고만하고 같은 아픔들이 있구나. 그래, 내가 할 땐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힘들 때 저들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구나. 직장인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다 일하려고 뽑는 게 아니에요. 그중에 한 3명만 일해. 3명 일할 때 7명을 무시한다고. 7명이 나중에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.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이 펑크나면 알 거예요. 여러분 서류나 자료를 그 7명 중에서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읍시다. 직장생활에 올인하지 말아요. 내 인사가 아니야. 손님의식을 가져요. 대신 CEO한테는 그게 들키면 안 돼. 경계선상에 이렇게 서가지고. 근데 직장 가면 알잖아. 오전에 보면은 일하냐고 누가. 점심 기다리지. 제가 그래서 어떤 CEO를 만났어. 제가 강화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. 저 사장님, 내가 여기서 강화문에서 봤더니 애들이 오전에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다. 왜냐하면 11시 40분서부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. 밥 먹는다고.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.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후에만 나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느냐.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러더라고. 그거 알아서 오전에 부른 거라고.